1, 2, 1, 2, 1, 2. 가볼까? 잭! 잭! 다시! 잭! 뒤로! 잭! 다시! 잭! 잭은 이렇게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하겠다라고 힘을 주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던져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던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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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고. 원투를 배울게요. 원투. 네. 아까 잽 낼 때 어떻게 내라고 했죠? 얘는 태권도예요? 어깨너를 위해서 한 발짝만 들어주고 자, 자세 잡고 잽 낮죠? 자, 잽. 여기서 라이트는 왼손과 오른손이 크로스하면서 돌아가는 거야. 좋지! 잘했어, 잘했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그렇지, 눈높이. 눈높이. 완벽한데? 다시 잽 빼고 라이트만 해볼게. 자, 이 자세에서 라이트. 그렇지, 다시 라이트. 발 뒤꿈치가 왜 돌아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근데 이게 복싱이라는 게 이 코어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사후를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발 뒤꿈치가 돌아가야 되냐, 내 몸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가 같이 돌아가지는 게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파워 전달이 상대방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잡고 원, 투. 그리고 여기서 이 앞발이 갖춰져 있는 이유는 뒤에서부터 힘을 끌고 올 건데 이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자, 오픈이 됐을 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 파워와 내 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앞발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자세에서 뒤에 있는 힘을 앞으로 끌고 간다. 그렇죠. 끌고 간다. 잘하고 있어요. 라이트에서 제일 기본으로 짚고 가야 될 부분은 내 발 뒤꿈치가 돌아갔느냐, 내 골반이 돌아갔느냐, 내 오른쪽 어깨가 수직으로 있느냐예요. 내가 턴을 했을 때 발 뒤꿈치, 골반, 어깨가 한 번에 하나, 둘, 셋! 다시 가볼게요. 발 뒤꿈치, 무릎, 골반, 어깨가 코어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여기서 다시 한번 팔을 제가 날려볼게요. 하나, 둘, 셋! 던진다! 던진다! 자, 원, 투! 그쵸? 원, 투! 네! 완벽한 자세예요. 꿀이야. 이건 진짜 완전 퍼펙트다. 여기서 왼손이 관자놀이 있는 건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레프트 훅이 날라와도 숄더 가드가 되고요. 라이트로 날라와도 제가 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타점이 없어요. 원, 투. 그렇죠. 다시 원, 투. 자, 우리 잽 앞으로 나갔던 거 있죠? 잽 앞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면 잽을 한번 해볼게요. 잽 원, 투. 자, 올라가서 원, 투.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원, 투. 자, 다시 나가고 뒤로 나가고 원, 투. 설명해줬던 이 내용들로 혼자서 연습하실 수 있겠어요? 네.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제가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흐트러지지 않게 내가 왜 복싱 자세를 잡고 잽을 왜 이렇게 내야 되고 원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도 내가 복싱 자세를 잘 잡고 있는지, 잽은 왜 내는 건지, 원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프로의 길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나가지 마. 진짜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이야.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 아까. 아, 내가 이런 거 옛날 말했지 이거. 네, 오늘 이렇게 복싱의 기초 단계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이 친구와 함께 기초 영상들을 계속 찍어 나갈 거고 또 지은 씨가 발전하는 모습들도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으로 해설 프로가 된 태연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원, 투! 잠깐 배워봐봐. 원, 투! 원, 투! (웃음) 오늘 근데 시험 나간다는 게 아마추어 대회 이런 거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아, 진짜 나 지금 눈이 너무 힘들다. 오늘 단계 같아 우리.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